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미디어는 윤양입니다. 지난 1월부터 오늘 4월 10일까지 여러분의 금요일 밤을 책임졌던 2020 20대를 만나다 시리즈가 끝이 났는데요. 컨닝하네. 아, 정말 힘들었어. 매주 섭외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제목 만들고 썸네일 만들고 그렇게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지금 2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촬영을 하려고 유튜브 분석 통계를 한번 봤어요. 제가 통계를 할 줄 모르는데 노출 클릭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영상의 썸네일이 노출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 클릭을 몇 퍼센트 하느냐, 저희 영상이 평균이 4%대였어요 근데 한 영상만 13%가 나왔더라고요. 미디어는 영상 왜 이렇게 재미없어. 그 영상이 노출 클릭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재미없었구나. 네, 사실 미디어눈이 시작한 지는 2년 정도 됐지만 유튜브로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이번 연도가 처음이었어요. 네, 그전에는 막 공익도서 북리뷰에서 북킹클럽 하다가 재미없어서 망했고 막 돼지농장도 가가지고 아, 네. 촬영을. 안녕하세요. 아, 근데 처음 봤을 땐 돼지가 정말 귀여웠거든요. 진짜 쓰다듬어 주고 싶다 하고 이제 문에 들어가려는 순간 깜짝이야. 엄청 다양한 시도를 했었는데 이번이 크리에이터에서의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아, 너네는 무슨 미디어를 2년 동안 했는데 구독자가 300밖에 안 되니 뭐 너네 뭐 했니?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사실이지만 저희의 첫 시작은 기사였어요. 18년도에 미디어니 처음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가 솔직히 말하면 미디어 전공을 했지만 아 너무 관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막 북한 얘기하면 정치, 뭐 핵, 김정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아 저게 나랑 솔직히 무슨 상관이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북에 오신 분들이 3만 명 이상 이미 살고 있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사투리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어려웠던 부분들은 막 얘기하자면 좀 많은데 아까 광현이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와 3만 명이나 있다고? 그럼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나는 더 궁금하고 동인에 더 가까운 건 아닐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개월 동안 20대 20대를 말았다 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 게스트를 모셔서 20대 얘기를 들어보고 이 프로젝트를 마감하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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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를 만나다 인터뷰 마지막 인터뷰를 맡게 된 윤형입니다. 친근하게 반갑습니다. 잘생기셨네요. 반갑습니다. 2020 프로젝트를 두 달간 하셨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건지 질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뭐 표심을 잡겠다, 20대를 잡겠다 하고 이 남자를 뭐 공략하겠다고 얘기하고 공감한다는 느낌보다는 분석하려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했고 직장에서도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 인기를 끌었잖아요. 아니 나는 원래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등장한 그런 신기한 애들? 할 말 다 하는 애들? 그런 식으로 뭔가 싸잡아서 표현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속에서 20대 청년들의 목소리, 진짜 목소리는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어가 청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번 인터뷰에서도 한 얘기지만 청년이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한 게 2020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20대 중반이지만 20대가 다 끝난 게 아니지만 나는 뭔가 되게 터널 안에 내가 있는 느낌이거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끊임없이 시도하는 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배우고 그렇게 있는 상태잖아요, 20대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무언가를 추구해서 하려고 한 게 사실 많지 않아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학원을 오게 됐어요.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한 98%라고 내 거의 대학 생활의 전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저도 그런 소수자 중에 한 명이 되어봤기 때문일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가해를 받아본다거나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살고 하루하루는 열심히 살자. 2020년이기도 하고 라인도 맞고 해서 아 이걸로 시작하면 좋겠다. 출발은 되게 간단했던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인터뷰가 있었어요. 딱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어요. 20대의 끝자락에 계셨던 분이 해주신 말이었는데 20대를 돌이켜봤을 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계속 열심히 살고 도전을 했었겠지만 그래도 조금 기뻐할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고 뭔가 좀 느낄 줄도 아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저 2년을 돌이켜보면 학교도 다니고 미디어는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정신없이 보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다양한 인터뷰어들을 만나면서 저 스스로도 배운 게 너무 많고 즐거웠는데 충분히 소화를 했나? 내가 이 만남에서, 이 취재에서 재밌었지만 그 다음은 또 뭐 해야 될까? 저 스스로 소화하기보다는 좀 마음이 막 급해서 충분히 좀 즐기지 못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어차피 바쁠 거 가끔 돌아봐야겠다 그러고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매주 컨텐츠 내는 게 몇 년 동안 이제 유튜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몇 개월 1월부터 해본 결과 크리에이터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단순히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언론계에 있든 아니면 뭐 회사에서도 계속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잖아요.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이제 주로 인터뷰였으니까 어떤 사람을 섭외를 해서 메일을 연락을 드리고 촬영을 찍고 혼자서 편집하고 제목도 정해야 되죠. 썸네일도 그려야 되죠. 막 그런 썸네일을 하나도 만들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혼나가면서 막 배우고 그랬는데 그 막 매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막 늘는 거예요. 유튜브 막 찾아보면서 검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막 모양을 잡아갔고 근데 말 그대로 크리에이터니까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게 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게 고통이랑 같이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정말 일상에서 출발하는 재밌는 컨텐츠입니다. 투표하실 거예요? 아 투표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구독자 여러분 저 영상이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봐주시는 여러분들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요. 뭐 그런 거를 그래도 좀 신기하든 딱하든 아니면 진짜 좀 의미가 괜찮든 그렇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씨가 생각하는 청년 어떤 사람인가요? 이거 타인지 기대님이 그러는데